그래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아, 저,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청와대의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님 본인의 뜻인가요?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그 회견문 속에 다 들어있죠. 그걸로 가름할게요. 예. 대통령 정당 지지율 빠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3시에 수보회의에 모두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진행을 해주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이 그거를 파악하고 하신 건가요? 오늘 결정된 건가요? 사퇴 여부가? 글쎄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조 장관의 의사가 오늘 전달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다는 그럼, 말씀도 있으시던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 말씀하실 겁니다. 예, 3시 수보회의를 2시 수보회의를 3시로 그래서 밀쳐놨습니다. 그때 말씀 주실 거예요. 안에 회의에서 네.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 하셨는지 뭐 간략하게라도 아니요. 네, 예, 예. 전달해서 네. 네. 나왔습니다. 그 대표님은 수석 그 어떻게 처음 듣게 됐다고 하셨나요? 사퇴하는 거를. 자, 뭘로 사퇴 의사를 알게 됐다고 하시던가요? 가실게요. 아시죠? 예. 어떤 경로로 알게 됐다고 하시던가요? 전에는 이런 교감이 없으셨던 건가요? 네, 다시 그 뒤에 조심하세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사퇴 의사를 언제 밝히신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이 언제인가요? 오늘이라는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전에 수보회의 이후에 발표가 되는 건가요? 아,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이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밝혔냐라는 말씀은 그 최종 시점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그런 고민은 있어 왔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럼 사퇴 의사를 청와대 여러 차례 밝혔다라는 거죠? 좀 더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예,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